올해는 수원시가 정신건강 사업을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원시는 1996년 문을 연 수원시 정신보건센터를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전문센터, 자살예방과 중독관리센터를 모두 갖추며 정신건강사업에 앞장서 왔습니다. 수원시의 정신건강사업 추진 20주년을 기념하고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정신건강 수도 선포식이 17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수원시는 아시아 연대 속의 정신건강 수도로서 정신건강 중심의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수원시는 정신건강 수도 선포와 동시에 시민대표단과 정신건강 권리장전을 선언해 수원시민 모두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어떤 종류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더라도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있다! 이 밖에도 정신건강연극제와 건강 관련 체험부스, 정신건강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정신건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건강수도로 선포가 됐으니까 축하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의 이제 바람도 있고 그래서 왔습니다. 아, 편안하게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니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는 이번 정신건강 수도 선포를 계기로 일반 시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정신질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성숙한 정신건강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수원 ITV 윤진열입니다.